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 제가 꼬막을 사왔는데요. 씻어서 삶아서 까가지고 무치는 거 한번 해보려고요. 꼬막은 500g만 할게요. 그냥 맹물에 이렇게 장갑 끼고요. 주물러서 이게 겉에 있는 이 시커먼 것들 있잖아요. 이렇게 막 끼어 있는 거, 이런 것만 좀 깨끗이 씻어갖고는 바로 삶아서 알만 쓸 거거든요. 지들끼리 이렇게 문질러주면은요, 이렇게 벗겨지거든요. 이런 까만 게 좀. 그냥 완벽하게는 안 돼도, 한 이 정도만 돼도 깨끗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삶겠습니다. 이 끓으면은요, 꼬막을 삶을 때 저는 된장으로 삶거든요. 혹시 뭐 소주 같은 거 드시고 남은 거 있으면 여기다 좀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는 꼬막을 넣으시면 돼요. 금방 살짝 삶듯이, 꼬막은 반 숙회도 하잖아요. 반 살짝 삶아서도 먹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삶으면은 맛이 더 배어 있으니까 입을 이렇게 까기 좋도록만 입만 살짝씩 다 벌리면 바로 볼 겁니다. 찬물에 한번 헹굴게요. 깝니다. 이렇게 알만 갖고 이제 묻힐 거거든요. 이렇게 알만 까서 모으겠습니다. 꼬막을 삶으실 때 혹시 냄새가 안 좋은 걸 맡으셨다면은, 국물이 좀 상한 냄새가 나면은 이 꼬막 중에서 분명히 상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국물이 상한 냄새 났거든요. 그걸 찾으셔야 돼요. 전 오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마 없지 싶어요. 국물이 전혀 냄새가 안 났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시고 껍질이 안에 알도 없고 흙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. 또 아래 안쪽에 살이 죽어서 눌러붙었는 것도 있고 좀 이상한 게 있거든요. 그럼 수상하면 바로 냄새로 확인하시면 돼요. 한 개 한 개.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추장으로 하셔도 되고 고춧가루로 하셔도 되고 또 반반 섞어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. 고추장으로 하시면 약간 텁텁하지만 깊은 맛이 있고요. 고춧가루로 하시면 좀 깔끔한 맛이 납니다. 근데 반반 섞으면 그 중간 맛이 나겠죠. 저는 오늘 고춧가루로만 할게요. 고춧가루 4스푼 넣습니다. 식초 소주잔 반이거든요. 그러면 여기 25ml입니다. 진간장 넣을게요. 3개 넣었습니다. 올리고당 넣을게요. 2개 넣었습니다. 여기 단맛이 요거는 부족하거든요. 그러면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. 마늘요, 다진 것 한 스푼 넣고요. 자, 이렇게 소금은 약간만 조금 더 넣겠습니다. 설탕 한 스푼 넣고요. 반 더 넣을게요. 양념 다 됐습니다. 꼬막을 이제 이렇게 깠거든요. 이렇게 대접에 한 요 정도 담겨 있죠. 물에다가 좀 한번 씻어야 돼요. 진흙이나 뭐 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조개 껍질 같은 것도 좀 드시다 보면 씹힐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물에다가요 딱 두 번만 헹굴게요. 너무 많이 헹구면 좀 꼬막에 맛이 빠져나가니까. 여기 담아 놓겠습니다. 자, 이제 무칠 거니까 미리 담아 놓고요. 양배추 조금 넣고요. 배추 사는 것도 꼬막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설게요. 그냥 꼬막이 비싸니까 이런 양배추 좀 많이 넣어서 먹을게요. 작은 거 한 뿌리 정도 넣을게요.
이렇게 송송 썰고요. 양파 이거 작은 거거든요. 작은 거 하나만 넣을게요. 양파도 조금 작게 썰겠습니다. 그때 빨간 무침에는 굳이 당근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. 있으면 조금만 넣을게요. 자, 이만큼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 다 담아져 있죠. 청양고추를 3개 쓰는데요. 청양고추 3개만 쓰겠습니다. 청양고추는 조금 다져서 넣을게요. 다 썰어졌죠. 그러면 이거 한번 무쳐볼게요. 양념을요. 다 넣겠습니다. 꼬막은 조금인데 야채들을 넣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참기름을 한 스푼 넣을게요. 여기다 마지막에 통기름 한 스푼 넣어줄게요. 이렇게 꼬막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